우선 그 여론조사 나온 첫 주에 여론조사 나온 지금 처음 여론조사죠. 처음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뉴델리 여론조사를 여러분께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자 대결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이 46.5%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얼마일까요? 36.7%입니다. 요즘 윤석열 후보가 이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지 않는 그러한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격차가 주로 10%, 약10%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세론이 형성됐습니다. 더더욱 얘기를 하려면 오늘 시점 현재로 대통령은 윤석열이 반드시 됩니다. 네. 예,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의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권은 지금 아주 지금 구사일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아주 처절한 지금 아비규환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선대위를 수술한다느니 이재명 민주당을 만든다느니 등등으로. 그렇지만 야권은 이제 긴장감을 더욱더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좌파들의 행태는 과거에도 보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번 이들의 모습 틀림없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눈을 버뜩 떠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야권 단일화. 국민들이 야권 단일화에 대한 강한 압박감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네, 뉴델리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다가 59.8%가 나왔습니다. 잘한다가 37.2%가 나왔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정당별 지지도로 보면 38.1%고 민주당은 28.3%입니다. 오차범위 밖에 9.8% 격차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 아무리 169석을 했지만 국민들은 이것을 올바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바르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당이 바른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겠죠. 국민의힘보다는 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38.1, 민주당은 28.3이죠. 내년 대선에 투표하겠냐 말겠냐? 투표하겠다가 96.3%입니다. 안 하겠다는 비율이 2.9%입니다. 결국 이 윤석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의 그 퍼센티지가 이재명을 9.8%, 다시 말하자면 약10% 격차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우리가 이걸 볼때 지금 거의 약10% 가까운 수치로 지금 격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의 민심의 현주소입니다. 뉴델리하고 시사경남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PNR이 19일하고 20일 전국 유권자 1,007명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했습니다. 윤 후보는 46.5%, 이 후보는 36.7%.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9.8%입니다.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대선 다자 대결 중에서 결국, 국민의당 후보가 3.0%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6%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0%로 지지율이 저조합니다. 이안 후보는, 지난주 조사보다 지지율이 약간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이러한 지지율 추세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민심은 벌써 윤석열이다. 자, 이제 다지고 다지고 실수하지 말고 앞으로 이 대세론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갖고 우리는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이 정권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대장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검, 그들의 수법 있지 않습니까? 막 친일몰이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막판에 파상공세가 나온다. 이걸 예견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